안녕하세요. 하지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좀 새로운 걸 공부할 텐데요. KMDF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이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KMDF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알아야 되는 클래스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시리얼 네트워크, GPIO, USB,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유형,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유형에 맞는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려면 제조사는 상당한 양의 시간과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성도 보장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KMDF 드라이버를 공부하시고 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유형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유형들에 대한 클래스 익스텐션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을 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MS가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 익스텐션은 대략 한 10가지 내외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클래스 익스텐션이 분명히 제공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클래스 익스텐션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얘기하자면 내가 시리얼 드라이버를 하나 만들 건데 원래대로라면 내가 100%의 코드를 다 개발해야 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시리얼 드라이버의 약 절반 정도의 코드를 제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그런 형태로 드라이버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클래스 익스텐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클래스 익스텐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WDF 스타일로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지금까지 KMDF 드라이버를 작성하는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는 KMDF 클래스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드라이버를 만들 때 보다 더 작은 시간을 가지고 공들이지 않고도 간단하고 쉽게 여러 가지 유형의 드라이버를 만드는 바로 클래스 익스텐션의 그런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화이팅! 자,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90편이 되겠습니다. KMDF 클래스 익스텐션과 KMDF 드라이버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오늘은 그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라이버 트리플스, 우리가 삼중주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세 가지 드라이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개념을 잠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클래스 익스텐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MDF 트리플스라는 게 무엇인지 잠깐 그 개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KMDF 트리플스는 이제 이런 형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유형은 아니지만 일부 장치의 유형들은 윈도우즈,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KMDF 클래스 익스텐션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 확장을 사용하는 제조사의 드라이버, 그리고 KMDF 확장 모듈, 그리고 KMDF 프레이머,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KMDF 트리플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프레임워크.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KMDF 프레임워크 있었죠?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를 먼저, KMDF 프레임워크이 되겠고, 원래 우리가 사용하던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조사가 개발하는 KMDF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미니 드라이버라고도 부르는데, 왜 미니 드라이버라고 부르냐면, 클래스 확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미니 드라이버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 KMDF 클래스 익스텐션. 클래스 익스텐션이 되겠죠? 제가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어? 너무 조그매가지고 잘 보이지 않네요. 자, 클래스 익스텐션, 프레임 확장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건세 가지가 뭉쳐서 세 가지 드라이버가 하나의 디바이스를 관리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디바이스를 위한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이제 KMDF 트리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개발할 수가 있다. 모든 유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유형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KMDF 트리플의 그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I2C,
I2C 버스가 있잖아요. 그 I2C 버스에 관련된 호스트 쪽입니다. 호스트 컨트롤러. 호스트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호스트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위한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면,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요 KMDF 트리플의 기능을 쓰는 겁니다. 즉, 클래스 익스텐션이라는 게 존재해서 그림처럼 가운데 있는 클래스 익스텐션이라는 모듈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KMDF 드라이버, 즉 미니 드라이버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있던 KMDF 프레임워크는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트리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만약에 이 중간에 있는 클래스 익스텐션이 없었다면 아래쪽에 있는 KMDF 드라이버, 즉 제조사가 만드는 드라이버가 클래스 익스텐션이 했던 부분까지 전부 다 맡아야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눠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 익스텐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그 예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캡처한 내용은 현재 윈도우즈 10 E1H2 버전에서 세부 버전은 이렇게 세부 버전이 있습니다. 이 버전 아래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클래식 익스텐션은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 있어요.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은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윈도우즈는 아주 많은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많은 유형들을 다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체크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부분들이라고 할수 있는데, 첫 번째로 넷어댑터 6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 어댑터를 위한 클래식 익스텐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옛날에 우리가 NDS 드라이버, 네트워크 개발할 때는 NDS 드라이버라는 게 있는데, 그 NDS 드라이버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PIO나 I2C 컨트롤 할때 쓰는 SPV6, SPV 클래식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시리얼 클래식 익스텐션 버전 2, 이걸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시리얼 드라이버를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통신 포트 드라이버, 컴 포트 드라이버를 만들 때 이제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시리얼 클래식 익스텐션만 사용하시면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클래식 익스텐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나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넷어댑터 CX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시고, 가능하면 이 넷어댑터 CX를 가져와서 얘와 같이 어울려지는 그런 트리플 형태로 드라이브를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물론 선택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식 익스텐션을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클래식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웬만하면 클래식 익스텐션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을 활용하는 형식으로 드라이버를 만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를 조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넷어댑터 CX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동작하는지 그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나는, 즉 제조사는 어떤 부분을 커버하면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해놨죠? 이 부분이 바로 제조사가 만들게 될 드라이버인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넷어댑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바로 넷어댑터 위치가 바로 여기에 존재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네더덕트 드라이버입니다. 이 네더덕트 클래식 익스텐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직접 이 클래식 익스텐션과 통신하는 미니 드라이버, 즉 제조사 드라이버는 이걸 만들어서 그렇게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클래식 익스텐션에 맞춰서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KMDF 프레임워크 안에서 동작하는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KMDF에서 공부하셨던 PMP라든지 파워와 관련된 핸들링을 여전히 유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KMDF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배경, 그 아래에서 그냥 넷어댑터만 하나 가져와서 붙이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차차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샘플 같은 거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PV6 같은 형태에도 보시면, 제조사가 만드는 드라이버는 바로 이 드라이버입니다. 제조사가 만드는 드라이버는 미니 드라이버 형식이 될수 있고, 이 SPV6 같은 경우에, 호스트 컨트롤러, 즉, 우리가 I2C라든지 SPV 버스의 호스트 컨트롤러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로 여기 호스트 컨트롤러 드라이버이고, 얘가 클래스 익스텐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래식 익스텐션과 연결되는 드라이버를 만들기만 하면 이 전체를 다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이제 GPIO나 I2C와 같은 경우에는 패럴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페리페럴이 존재하기 때문에 페리페럴은 이제 그 다음에 연계되는 드라이버입니다. 자, 이것들은 지금 오늘 배우는 주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이 SPV 클래식 익스텐션이라는 애가 어떤 일을 해주는지를 공부를 하는 거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호스트 드라이버를 만들 때 지원을 받는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후에 이제 차일드, 그러니까 패러럴 디바이스, 페리페럴 디바이스, GPIO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GPIO 포트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들,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역시 SPV6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리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클래식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드라이버 모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조사는 시리얼 컨트롤러 드라이버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되는 미니 드라이버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시리얼 클래식 익스텐션 버전 2라고 하는 형태의 클래식 익스텐션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태로 예를 들면 시리얼 컨트롤러 드라이버를 만들게 되고, 그 시리얼 컨트롤러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요 시리얼 포트를 사용하는 다양한 이제 주변 장치들이 연결돼서 운영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배웠던 이런 세 가지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클래식 익스텐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저랑 시간이 되는 대로 뭐 한두 가지, 많게는 뭐세 가지 이런 이제 유형들을 제가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가 여기서 선택한 요 진하게 표시한 요 클래식 익스텐션을 선택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거 한두 가지 정도 제가 골라서 한번 예제와 함께 여러분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짧지요? 제가 요즘 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간을 꼭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 뵐 때까지 평안하시고, 부탁이 하나 있다면 KMDF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만이라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하셔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실습하게 되는 이런 클래식 익스텐션 개념을 공부할 때 훨씬 부담감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것,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